7월 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1,316명 발생했습니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6명 발생하면서 전날에 이어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내 총 확진자는 16만 5,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은 7월 3일에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 때문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민노총이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명가량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4일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4일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도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는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3일 358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375명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8호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를 향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만말을 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도 국민인데 국민을 살인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야당 의원은 내 편이 하면 의인, 네 편이 하면 살인이냐고 비판했고 이어 국민이 살인자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민주노총 집회는 살인자 집회이며 주동자 민노총은 살인자입니다.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광복절 집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 박원순이 있었던 서울시가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이미 55억 원의 진료비를 교회 측에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진행했으며 서울시 청구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고발했으니 동일하게 청와대도 민노총에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왜냐 민노총은 불법 집회 강행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현재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민노총은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6일이 경과된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없다고 끝없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3일 358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살인자 민노총 때문에 9일 4단계 격상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소식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저녁 장사가 중심인 호프집, 고깃집 등을 운영한 자영업자들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차라리 휴업을 하는 게 나을 판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밤 9시, 10시 셧다운 조치 등이 적용돼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까지 더해지자 잘 참고 있었는데 진짜 욕 나온다, 죽어가는데 총으로 따발총을 쏜다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주 민노총 8,000명 집회도 했는데 이제와 3명도 못 모이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도 했습니다. 이게 다 살인자 민노총 때문입니다. 민노총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기도해봅니다. 이상입니다.